오늘 진행할 강의 도구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이제 BLC 모터고요. 이제 모터 컨트롤 로우 볼티지입니다. 삼상 인버터 이제 회로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상 이제 BLC 모터 24V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위한 이제 디버거로 이제 PK4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와 이제 노트북 간의 이제 통신을 위해서 이제 USB 케이블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이제 이 강의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BLC 모터 제어를 위한 이제 DSP계 이제 주변 장치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BLC 모터의 이제 기본 동작 원리, 그리고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X2C 스코프라는 이제 실시간 디버깅 라이브 툴이 있는데요.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모터를 어떻게 디버깅을 수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BLC 모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DSP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모터로 제어를 위한 이제 DSP계 이제 주변 장치들은 페리페럴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실시간 디버깅 기능을 위한 X2C 스코프 분식과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습으로 BLC 모터에 이제 강제 구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도 구형 파재를 수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휴식을 갖고요. 그다음에 크로즈로프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제 센서리스 구형 파재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센서리스 FOC 벡터 제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 강의를 이제 요약할 겁니다. 네, 그럼 DLC 모터는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LDC 모터를 이제 단면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외부에서 회전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고정자라고 부르고요. 이제 영어로는 스테이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모터가 회전하는 부분을 로터 회전자라고 하고 이제 로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터를 단면을 보면은 이 조그만 구멍들이 와이어입니다. 그이 와이어에 전기를 띄어서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제 모터를 회전할 거고요. 이제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구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제 DC 모터와 다르게 BLC 모터는 이제 회전자와 고정자가 이제 물리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튀지 않고요. 이제 분진이 많은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폭발성이 있는데, 그런 폭발성이 있는 환경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DC 모터에 비해서 이제 보다 빠르고 이제 깨끗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정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자와 고정자가 이제 물리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음이 매우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제 신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형적인 전류와 이제 토크 관계 때문에 이제 부드러운 가속과 아니면 일정 토크 제어가 이제 보다 수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면은 어떠한 단점이 하나 있겠죠. DC 모터보다 이제 전자적인 제어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어의 난이도가 이제 급격히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른 이제 하드웨어도 추가적으로 DC 모터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또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페어스, 국수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원폴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 2극 모터입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하나씩 있고요. 이때는 이제 전기적 속도와 이제 기계적 속도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계적인 속도는 그냥 한 바퀴 도는 걸 의미하고요. 전기적 속도도 마찬가지로 N극이 다음 N극을 위치하는 것과 같이 됐을 때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극 모터는 전기적인 속도와 이제 기계적인 속도가 같고요. 하지만 4극 모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되지만 이제 전기적으로는 N극에서 다시 N극만 가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적으로는 한 바퀴를 돌았지만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180도밖에 회전을 안한 거죠. 그래서 실제 전기적인 속도가 기계적인 속도보다 좀 빠릅니다. 이제 모터 극수에 따라서 이러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극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모터를 좀더 상세히 제어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만큼 이제 비용이 이제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BLEC의 예우자입니다. 그 전기를 주어서 이제 극성을 만들 건데, 만약에 이제 BLC 모터는 삼상 BLC 모터를 예를 들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G에서 R 쪽으로 전기를 흐르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기장이 형성되면은 회전자도 그에 맞춰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기 방향을 바꿔서 G에서 B 쪽으로 그린 라인에서 이제 블루 라인 쪽으로 그 전기를 주게 되면은 자기장이 또 바뀌어서 내부에 있는 회전자가 이쪽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전기적으로 이제 인가를 하는 방향과 두 개의 선을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모터가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더 자세히 볼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모터를 실제를 이제 단면으로 열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회전자가 있고요. 회전자는 이제 연구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이제 고정자입니다. 고정자에는 이제 이러한 권선들이 이제 많이 감겨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고정자에 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터를 어떻게 회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삼상 BL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상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한 상당 이제 하이사이드 FET와 이제 로우사이드 FET 하나씩 필요하고요. 그래서 삼상이기 때문에 총 6개의 삼상 인버터가 필요로 합니다. 네. 이 PWM을 어떻게 인가를 하냐에 따라서 모터의 힘을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DSPIC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PIC은 이제 과거 이제 DSPIC 삼상 F부터 E, C까지 이제 알파벳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40MIPS, 70MIPS, 이제 100MIPS까지 모터의 퍼포먼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추후에는 이제 B나 A 타입으로 더 많이 이제 성능이 좋아질 예정입니다. 가격이 물론 이제 조금씩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DSPIC 삼상C 같은 경우에는 네, 100MIPS, 최대 이제 100MIPS의 속도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120 최대의 이제 256KB인데 추후에는 512KB와 1메가짜리 또 플래시 메모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동작 범위는 이제 3V, 3.3V에서 3.6V까지 보통 3.3V 동작을 하고 있고요. 온도 범위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40에서 125도를 사용하시는데 오토모티브와 이제 자동차 쪽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도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25도 같은 경우에는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1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50도에서는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0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도 자동차 쪽으로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PWM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16개의 PWM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CU 하나로 BLC 모터 2개랑 DC 모터 1개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코더도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LC 모터를 두개 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세 개의 12비트에 하는 이제 ADC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OPAMP도 이제 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션트 저항을 위해서 OPAMP를 외부에 이제 장착하지도 않아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컴패레이터와 DAC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페리페럴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장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PWM입니다. 모터 제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PWM은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의 약자고요. 이제 펄스의 간격을 조절해서 이제 출력 전압 또는 이제 출력 전류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전압 소스와 저항을 가지고 있는 회로를 한번 살펴보죠. 저항이 두 개가 입력 소스는 하나고요. 저항은 두 개가 있습니다. RV와 RL. 그럼 만약에 이제 부하 쪽 저항에 전압을 이제 V out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입력 전압은 10V고요. V out을 5V로 만들기 위해서는 RV와 RL을 같게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V out을 5V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정연파 또는 여러 가지 전압의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가변 저항을 바꿔주게 되면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또한
저항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로 소비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효율로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항을 사용하지 않고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이거를 계속 껐다 켰다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입력 전압이 10V이지만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은 T 주기 동안에 평균 전압은 이제 5V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평균 전압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온 시간을 얼마만큼 제어를 할 것이냐가 이제 모터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PWM의 듀티에 따라서 꺼졌다 켜졌다의 듀티가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면은 모터의 전압 또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의 형태 아니면 전류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터 제어에서는 이제 두 가지 PWM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엣지 얼라인드 PWM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구형파 제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엣지 얼라인드라는 부분은 만약에 지금 PWM은 타이머를 이제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일정한 내가 설정한 값이 오면은 다시 PWM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대값을 내가 좀더 작은 값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 최대값을 좀 줄이는 거죠. 반으로. 그러면은 PWM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기존으로 출력되는 것보다 PWM의 출력이 조금 더 주파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타이머의 최대값을 가지고 이제 PWM의 주파수의 크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듀티를 만약에 PDC1이라는 듀티만큼 설정을 했을 때, 이 타이머의 값과 그 내가 설정한 듀티의 값을 비교해서 듀티의 값이 타이머 값보다 크다고 하면은 PWM이 ON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반대가 되면 PWM이 꺼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른 출력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PDC 듀티 값과 타이머 값이 만나는 지점까지 ON이 됐다가 다시 이 부분에서 OFF가 되고 다시 켜졌다가 OFF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듀티 값을 조금 더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이만큼 ON 타임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됐다가 다시 꺼지고 다시 켜졌다가 꺼졌을 겁니다. 그래서 출력된 PWM 파형을 보면은 이 왼쪽 끝 라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엣지 얼라인드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은 이제 타이머 슬로프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 싱글 슬로프 PWM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보통 이제 6-step 컨트롤, 구형파 제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PWM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방식은 이제 센터 얼라인드입니다. 정형파 제어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타이머를 감소를 했다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타이머가 증가만 했다가 다시 초기화되고요. 다시 증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를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값에 따라서 이제 PWM의 주파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듀티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타이머가랑 이제 듀티랑 비교를 해서 듀티가 타이머의 값보다 크게 되면은 ON이 되고 다시 꺼집니다. 이걸 반복할 거고요. 그다음에 PC2회 같은 경우에는 듀티가 여기라고 하면은 지금 꺼있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켜졌다가 다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된 PWM 파형을 보면은 이 가운데 라인을 정렬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됐다고 해서 이제 센터 얼라인드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타이머의 슬로프가 두 개라고 해서 이제 듀얼 슬로프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통 SVM이라는 PWM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SVM의 특징은 센터 얼라인드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로 온 듀티의 길이가 다릅니다.
이러한 PWM이 정연파 제어를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연파 제어를 위해서는 이제 센터 얼라인드 방식의 PWM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WM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데드 타임입니다. 데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 타임과 오프 타임 그 사이에 약간의 이제 공간을 주는 겁니다. 이 공간을 주는 이유는 만약에 PWM이 온이 되면은 전압이 꺼져 있다가요. 이때 이제 상승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FET에도 FET 또는 IGBT에는 내부 기생 캐패시터스라는 이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위치 인과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소할 때도 바로 감소하지 않고 약간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감소를 하는데요. 저는 좀 많이 그렸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압이 아직 빠지지도 않았을 때 하단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쇼트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드 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하이 사이드도 켜지지 않고 이제 로우 사이드도 켜지지 않는 부분을 인가를 하는 겁니다. 또 데드 타임은 이제 IGBT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데드 타임을 반드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ADC와 보통 이제 PWM을 이제 동시에 일치시켜서 이제 읽는데요. 그래서 보통 모터 제어 같은 경우에는 로우 사이드 이제 온 타임의 중심에서 모터 제어를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 지금 화살표로 보시는 거는 전류입니다. 모터 전류이고요. 그래서 PWM이 온 되면은 상승했다가 오프 되면은 하강했다가 다시 온 되면은 상승했다가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운데에서 읽어야지 이제 평균 양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운데를 읽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제 가운데를 읽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운데를 읽으니까 읽어서 평균 전압으로 제어를 하면은 이제 수월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PWM과 ADC 트리거를 반드시 주기를 동기화시키고요. 트리거를 일정하게 똑같은 지점에서 측정을 해야지 원활한 모터 제어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ADC입니다. ADC라는 거는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의 약자로서요. 이제 실제 아날로그 값을 이제 디지털 값으로 읽는 그런 이제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요. 전류는 이제 션트 저항을 이용해서 전류의 양을 이제 전압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자기장을 이용하는 이제 전류 센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어쨌든 전류 센서에서도 출력은 보통 전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압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보통 ADC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MCU 내부에는 작은 캐패시터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스위치 샘플링 타임에서는 이 연결된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터에서 연결된 핀에 전압을 이 캐패시터에 충전을 하고요. 이 컨버전 타임에는 이제 충전된 양을 이제 디지털로 변경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이때는 연결된 부분의 스위치를 해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 캐패시터에 충전된 아날로그의 값을 디지털로 변화를 하는 것이 이제 ADC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의 상을 이제 샘플링하는 방법과 순차적으로 이제 샘플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MCU에 포함된 ADC의 그 컴퓨터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동시 샘플링이 이제 모터 제어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쪽이 이제 전류 A상 전류고요, B상 전류입니다. 만약에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은 A상 전류는 이때 읽고요, B상 전류는 이때 읽으면은 이제 회전자 각이 증가할 때 위상의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위상의 오차에 따라서 모터 제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터 제어는 동시 샘플링의 방식을 이용하셔서 모터 제어를 하시는 게 가장 수월하고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MCU가 그런 여러 가지의 ADC 값을 동시에 샘플링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샘플링 사이의 시간을 매우 작게 설정해 주셔야지 본인이 그 생각했던 대로 모터가 제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 제어 이외에 이제 추가적인 주변 장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풋 캡처입니다. 인풋 캡처는 입력 신호의 변화를 인지를 하고요. 보통 이제 주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징이나 아니면 폴링 엣지를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때에 따라서 이 타이머에 이때 측정을 하고 하강했을 때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신호가 됐을 때 측정을 해서 이 양단 사이의 시간을 측정을 하고요. 그걸로 모터의 이제 속도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때 홀 센서가 이제 변경됐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PWM의 상태를 변경시켜 주기도 합니다. 타이머는 인풋 캡처랑 같이 이 사이에 한 주기에 얼마만큼의 타이머 값이 변환됐는지를 역으로 계산해서 모터의 이제 속도를 계산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QEI라는 거는 이제 쿼드라처 엔코더 인터페이스라고 돼 있어서 모터의 위치 센서 중에 엔코더를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A펄스와 B펄스의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덱스 펄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뒤에 이제 상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코딩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QEI 페리페럴에 연결만 해주시면은 모터의 회전자 각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